그림이 그리겠어. 넌 누구니라는 책이래. 이거 드릴게요. 넌 누구니? 언니발에 당대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커다란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도깨비는 탱자나무에 무엇이 사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탱자나무에 올라가 본 도깨비는 한 명도 없었어요. 가시가 찔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가시가 있나요, 진짜요? 얘 정말 궁금하나 봐. 왜 다쳤지? 어느 날 개구쟁이 반토리가 탱자나무에 올라왔어. 살금살금 엄멍 가시에 찔려 조심조심. 어? 저게 뭘까? 탱자나무 가시의 사이에 노랗고 동그란 것이 보였어요. 야, 말랑말랑하네. 가지고 놀이다. 응. 반토리는 노란 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똑똑 눌러도 보고 데굴데굴 굴러도 보았어요. 어라? 공 속에 뭐가 있네? 공 안에서 까만 것들이 움직였어요. 이거 뭐예요? 애벌레 같은데? 털이 까슬까슬한 벌레가 기어나왔어요. 벌레는 나오자마자 공을 아작아작 씹어먹었어요. 넌 누구니? 안녕? 난 호랑나비 애벌레야. 그래? 난 도깨비 반토리야. 둘이는 금세 동무가 되었어요. 꼰질꼰질 부쩍부쩍 재밌게 놀았어요. 돈돈 끄아악!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졌대요. 애벌레야 여자 멋지듯 반토리가 애벌레를 찾았어요. 반토라 어서 와. 스톰처럼 생긴 벌레가 대답했어요. 어? 넌 누구니? 털이 까슬까슬한 애벌레 못 봤니? 반토리가 물어봤어요. 아, 나야, 나. 내가 허물을 벗은 거야. 이번에 이걸 봤네? 똥 같아. 뭐야? 아직도 가시에 있어요? 근데? 새똥 같아, 조금. 이것 좀 벗어라. 이거. 푸드덕. 참새가 탱자나무에 위로 날아왔어요. 엄마야, 반토리는 겁이 나서 바디바디 떨었어요. 걱정 마, 내가 손가줄게. 애벌레는 반토리를 꼭 껴안았어요. 치, 먹을 건줄 알았던 똥이구나. 참새는 투덜거리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두둥두둥두둥 똥인 줄 알고 날아가 버렸어요. 저가 말할 게 있는데, 도깨비는 깨비가 참새보다 더 세지 않아요? 이거 블루 빠바바바 야야야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똥 같네. 근데 진짜로 다음 페이지. 애벌레야 놀자. 멋지듯 반토리가 애벌레를 찾았어요. 반토라 어서 와. 나뭇잎처럼 파란 벌레가 달려봤어요. 어? 넌 누구니? 새똥처럼 생긴 애벌레 못 봤니? 반토이가 울었어요. 깔깔깔. 나야, 나. 내가 허물을 벗은 거야. 이젠 좀 나은 것 같아. 이건 뭐예요? 혹 났나? 이거 밍밍밍 나왔다. 근데 돈돈돈. 어디? 애벌레야 놀자. 이거 했지? 띵띵띵.
이건 뭐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 사샥! 사마귀가 커다란 앞발이 치고들고 다가왔어요. 으앙, 무서워. 반토이가 눈을 가렸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쫓아내버릴게. 애벌레가 주황색 뿔을 삐죽 내밀었어요. 아이고, 구린내야. 사마귀는 후라닥 달아났어요. 이번엔 구린내로 웃는데요. 구린내. 구린내랑 똥이랑. 조금 이상하다. 반토이가 애벌레는 시들이 났어요. 내 동부 애벌레는 나주쟁이. 호랑 옷을 벗으면 모양도 바뀌고, 호랑 옷을 벗으면 색깔도 바뀌죠. 내 동부 애벌레는 마수쟁이. 참새도둑이고 사마귀도 쫓기죠. 반테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애벌레는 꼼틀꼼틀 춤을 추었어요. 응. 아직까지 추고 있는데, 여기 주고 있어. 기다려봐. 여기 주고 있어. 여기 주고 있어. 죄송합니다. 페이지. 아함 졸어 애벌레가 몸이 잔뜩 부비더니 꿈쩍도 안 했어요. 반토리가 나물이 주어도 받아먹지 않았어요. 왜 그래, 애벌레야? 어디 아프니? 반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난 지금 번데기가 되고 있는 거야. 애벌레는 잠이 들었어. 20날이 지났어요. 반토이는 애벌레를 찾았어요. 애벌레야, 그만 자고 나는 놀자. 반토이는 번데기를 흔들었어요. 그때 번데기 둥이 터졌어요. 뚜둑, 뚜둑. 넌 누구니? 반토이가 눈이 힘그러졌어요. 나야다. 이제 허구리 폭길가 끝났어. 호랑나비가 고운 날개를 활짝 폈어요. 야, 멋있다. 반토이가 소리쳤어요. 내 동무 애벌레는 마술쟁이. 노랗고 동그란 하늘에서 나왔지? 자꾸자꾸 옷을 벗고 번데기에 기대었지? 잠에서 깨어나 호랑나비가 되었지. 오늘 이야기 끝. 오늘 우리는 넌 누구니? 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것도 그림 얘기를 해봤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었나요? 재밌었죠? 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댓글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빠이빠이.